안녕하세요, 연옥미 채널입니다. 오늘 보스러시 4탄이 등장해서 봉인된 재앙의 귀신의 시련이 여기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익스트림 1은 불속성 공격이 약점이라고 나와 있고, 추가로 MP 회복 수단을 준비해 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굳이 MP 회복 수단까지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 익스트림 1은 딜컷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미갈을 처음 나왔을 때처럼 4행동 1턴컷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후속은 필드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노구리는 오버베인보다는 HP가 조금 더 올라가서 지팡이 기도를 추가해주고 한 턴에 보내주도록 하고요. 자, 이 문제의 반참새는 사실 문제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독을 걸어줘서 독이넨스로 공격력을 올려주면 양배트로도 한 방에 보내줄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먼저 행동을 하죠. 이거는 이제 속도를 좀 깎은 것도 있는데 속도를 굳이 안 깎아도 속도가 어느 정도 좀본 다음에 먼저 행동을 할 거고요. 목령도 딜컷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보내주고요. 독 데미지 같은 경우는 라디카의 회복으로, 턴날 어빌리티 회복으로 비베트 풀피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렇게 메테오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밤참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턴에 정리를 못하면 그때는 MP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MP 999를 싹다 빼버리기 때문에 좀 귀찮을 거예요. 마지막 천호는 첫 턴에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릴렉스하게 천천히 잡아줘도 괜찮고요. 두 마리로 늘어서 비베트로는 한 방에 처리하기 좀 어렵거든요. 둘다한 번에 정리하는 거좀 어려워서. 근데 어차피 이번 턴 공격이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한 마리씩 잡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패턴은 저도 모릅니다. 천호 이거 이제 두 번째 턴까지 있던 적이 없어서 저도 패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딜직률의 단점인데 딜직률을 해버리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패턴을 알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러나 보스러시 자체가 딜직률 장려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이거 턴 제약을 걸잖아요. 몇턴 이내 하라고 빨리빨리 잡으란 얘기죠. 비호의 주문은 적전체 도발을 걸고 지원자와 물리저항 속성 저항 30% 올라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원계 글래스터로 알고 있습니다.